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한국 잡페어가 열린 대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다가 보이는 오클랜드에서 가장 좋은 힐튼 호텔에서 열렸어요.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린답니다. 그림을 잘 보고 계시지요. 사람이 어울리는 즐거운 그림이랍니다. 행사를 안내하시는 청년들의 밝은 웃음도 봤어요. 2022년 한국 코트라에서 주최하는 잡페어입니다. 한국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좋은 취업의 기회를 잡았답니다. 박람회예요. 힐튼 호텔에서 열렸어요. 힐튼 호텔을 보고 계십니다. 바다가 보이는 정말 좋은 호텔이랍니다. 하늘이 맑고 구름이 잘 보이시지요? 구름 사이로 건물이 구름과 닮은 흰색이라 정말 정겨웠습니다. 이 나라 국기와 호텔의 기가 서로 펄럭이고 있네요. 바다가 보이는 호텔의 전경을 잘 보여드립니다. 시내까지 나가서 한국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답니다. 바다의 나라답게 바다의 박물관도 있고 바다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 넘는 이런 주인장이 하시는 의식정리예요. 어디에 가도 한국 음식이 제일 가장 맛있지요. 가로등이 보이는 길가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이곳으로 오는 페리도 있답니다. 언제 페리를 한번 타고 영상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페리 위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구명조끼도 있네요. 이곳은 요트가 아빠의 꿈이랍니다. 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페리를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특이하게 요트 정거장을 파는 물건도 보인답니다. 저 멀리 요트가 보이시지요? 해양에 어업권처럼 요트 전유장을 팔더라고요. 아니면 집에다가 요트를 차로 끌고 와서 정박하는 사람도 있답니다.